자, 안녕하세요 유튜브 구독자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 탐관오리 김 아니고 김사 또 인사 올립니다. 영상이 좀 늦었죠? 죄송합니다. 현생 이슈와 하버렐 슈트 성보란다고 변명은 여기까지. 오늘의 영상의 주제 로스트아크 뉴비 가이드 시작합니다. 다른 영상들과는 다르게 조금 다르게 접근을 하려 합니다. 로스트아크를 시작하셨다면 내시를 해야 한다, 뭐 카던을 돌아야 한다, 뭐 이것저것 해야 한다가 아니라 우선 로스트아크라는 게임이 본인의 게임 성향에 따라서 어떤 식으로 시작을 해야 하는가 가 가장 중점적인 내용인데요. 크게 세 가지 정도 나눠봤습니다. 첫 번째, 롤, 배그, 오버워치, 뭐 콘솔 등의 게임을 솔로 플레이만 즐기시는 분들. 두 번째, 위의 게임을 친구들과 혹은 게임 내 지인들과 같이 듀오랭크 그리고 다수와 함께하는 경쟁전 등을 즐기시는 분들. 세 번째, 탑게임 RPG를 하시다가 넘어오시는 분들. 이렇게 세 가지 정도로 나눠봤는데요. 첫 번째, 솔로 플레이어. 게임 자체를 즐기시고 게임 플레이 하시는 것그 자체가 즐거우신 분들은 혼자서 이런저런 정보도 찾아보셨을 테고 그동안에 솔로 플레이에 대한 노하우도 어느 정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에 큰 과금은 딱히 필요 없으며 저레벨 구간 컨텐츠 같은 경우에도 과거의 엔드 컨텐츠였기 때문에 즐기시는데 큰 지장이 없으시고 본인 게임 성향에 맞으시면 계속 하시는 거고 아니라면 그만 하시는 거고 정도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시는 분들 초반에 조금 흥미를 못 찾으셔도 개인적으로는 스토리는 잘 모르겠는데 군단장 레이드 자체는 정말 잘 만들었습니다. 최소 141호까지는 꼭 참고 키우셔서 발탄 레이드 정도만 맛보시고 재미없다 하시면 로아는 나랑 안 맞는구나 하시면 될것 같아요. 두 번째, 같이 하시는 걸 즐기시는 분들. 게임 자체도 즐거운데 게임 자체의 재미보다는 사람들과 부대껴서 즐겁게 플레이하는 것 자체를 즐기시는 분들이라고 생각해요. 혼자서 재밌는 걸 하시는 것보다도 사람들과 함께 이런저런 것들을 해나가는 게 즐거우신 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에 여러분들은 어느 정도의 과금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로아 인벤이나 통디의 길드 홍보물만 보셔도 대부분 길드가 1415레벨 이상을 모집을 하는데 그 레벨을 모집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그전 레벨대에서는 길드에 가입을 하셔도 같이 할 컨텐츠가 없어요. 아르고스는 사실 골드 ATM기로 전락한 지 오래고 그나마 발탄 노말부터는 같이 즐기는데 큰 지장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1415 이상을 모집하는 겁니다. 예상 과금은 10만원 내외이며 같이 즐기시는 거에 의의를 두는 분들께서는 같이 즐기시기에는 정말 좋은 게임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과금은 추천드립니다. 하나 팁을 남겨두자면 141호부터는 자급자족이 가능하기 때문에 본인이 스펙이 어마어마한 욕심인 게 아니라면 즐겨보시길 바래요, 이 게임을. 세 번째, 타 RPG 하시다가 넘어오시는 분들. RPG 게임을 많이 해보셨을 분들이기 때문에 뭐큰 설명이 필요한가 싶지만서도 여러분들은 이미 RPG에 대한 어느 정도 이해도 그리고 흐름을 알고 계시고 모든 RPG 게임이 그렇듯 선발 때는 피를 봅니다. 로아가 운영이 좋고 어떻고 해자더라라는 건 어디까지나 저희의 RPG 게임의 삶이 3N사의 말도 안 되는 과금 때문에 찌들려 있다가 상대적인 거고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상위권을 생각하신다면 과금량 만만치는 않습니다. 3N에 비해서 좀 해자인 거지 만만치는 않아요. 다만 로아는 시간을 갈아 넣는다면 과금을 메꿀 수가 있습니다. 어떤 RPG를 해오셨든 간에 사실 RPG 하는 유저라면 가장 잘 알고 계실 RPG 게임은 사람이 많아야 재밌고 같이 즐겨야 재밌습니다. 어느샌가부터 RPG라는 장르가 과금에 쩔어버렸는데 이번에 로아를 하시게 된다면 본인이 가장 즐겁게 했던 RPG를 상기하시면서 어떠한 방식으로 본인이 즐겨야 아직까지 좋은 추억으로 남아있는가를 한번 생각해보시고 플레이 방식을 선택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로아 뉴비 가이드라고 해서 1레벨부터 50레벨, 뭐 탑랭크 1500까지 가이드 이런 것보다도 사실 이러한 부분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고 앞으로의 방향성을 정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에서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현재 점핑권이 없기 때문에 시작하시는 건 그닥 좋지 못한 선택인 건 맞아요. 하지만 내가 하고 싶은데 라고 생각하시면 하셔야죠. 다만 145 레벨까지 한 번에 돈으로 빌려고 생각한다면 생각보다 돈이 좀 들어갑니다. 145 컨텐츠를 바로 하시기 위해서는 한 2, 30만원 정도 생각하셔야 되고 그 정도 과금 괜찮아 라고 생각하신다면 사실 저는 추천드려요. 과금 너무 뺑뺑 돌아가는 것보다도 어느 정도 본인의 취미를 위한 투자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럼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